생선을 뭐 바로 드시든 아니면 숙성을 하든 일단은 이제 날 것이지 않습니까? 날로 먹기 때문에 사람이 이 손질 과정에서 미손질을 가장 저는 중요시하는데 이 날로 먹는 과정에서 이제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먹어서 뭐 위생적인 것보다 탈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뭐 아가미나 내장, 날로 먹는다는 기준에 그 다음에 비늘, 그 다음에 피이네 가지를 이 밑손질 과정에서 최대한 깨끗하게 해줘야지 나중에 회를 떴을 때도 잡내도 없고 비린 맛도 안 나고 훨씬 더이 생선 특유의 맛을 잘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어 같은 경우는 일단 들어오게 되면 솔직한 얘기로 비늘 안 치고 그냥 작업하면 거의 그냥 금방이죠. 금방 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오늘 하루에 다 판매되는 경우도 있지만 짧게는 오늘 하루에, 길게는 내일 모레까지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 육질이 또는 이 생선살의 그 갈변이나 이 연어처럼 방어나 연어같이 등푸른 살이 붉은 살 애들은 갈변이죠. 그 갈변이나 오는 거를 막을 수 있고 생선살이 쉽게 물러지지 않게끔 예, 이렇게 하기 위해서 비늘을 깨끗하게 작업을 하고 이 껍질이 붙어 있는 채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비늘 작업을 할때 물론 이런 비늘 흔히 치는 비늘 도구로도 작업이 가능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는 이렇게 칼로 스키비끼라고 하죠. 칼로 이렇게 다 일일이 비늘을 벗겨냅니다. 과일, 사과의 껍질 깎듯이 예, 그렇게 해서 하는 보관을 하는데 이거보다 이렇게 치는 것보다 이쪽 게 훨씬 더 깔끔하게 비늘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모든 생선이 이렇게 스키비키가 되냐? 아니, 가능은 합니다. 일단. 근데 다 한다라고 해가지고 효과적이냐? 그렇진 않죠. 주로 광어나 방어처럼 점성어나 능성어나, 점성어를 한다. 능성어나 뭐 북발이나 이런 애들처럼 비늘이 작은 애들, 그 다음에 점액질이 많이 나오는 애들한테 하게 되면 효과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늘이 깨끗하게 제거되는 거죠. 예. 껍질만 이렇게 깨끗하게 남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또 껍질을 요리를 해야 되는 생선들, 참돔도 스키비키가 됩니다. 하면 깨끗하게 깔끔하게 벗겨낼 수 있어요. 근데 또 참돔은 또 나름대로 마스카라고 껍질을 살에 붙여서 요리하는 일종의 요리 방식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키비키를 하게 되면 마스카가 안 되죠. 또 돌돔이나 그 다음에 능성어 같은 경우는 또 껍질을 따로 데쳐서 뭐 이제 요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끔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껍질을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거다라면 이제 그냥 벗겨도 되고. 아니면 나는 껍질은 요리에 활용을 하지 않고 조금 더 깨끗하게 비늘을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스키비끼를 해도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고 잘안 되고 하다 보니까 힘든데 이게 조금만 익숙해지면 이게 쉬워요. 요령이 없고 이제 안 하던 거라서 그렇지 참고적으로 스키비끼 할 때는 무조건 이 요령은 가장 큰 요령은 칼이 잘 들면 되게 쉽게 잘 됩니다. 대신에 칼이 잘 들면 또 잘못하게 되면 또 껍질을 이제 파고들어서 살을 날려 먹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칼이 잘 들면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스키비끼 할때 쓰는 칼은 요렇게 우리 네이버에 카페에 한 분께서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하는 건데 예, 하이스강입니다. 고속 하이스강, 특수강이죠. 스텐 계열의 특수강. 경도가 굉장히 높아요. 단단해서 단단하고 경도가 높기 때문에 날끝을 예리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예, 날끝을 그리고 단단하기 때문에 날 유지력도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하시는데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5만 원인가? 그리고 비늘을 스키비끼를 하든 일반적으로 저 비늘 칼로 긁든
저를 바리비끼라고 하는데, 하든 어느 쪽이든 일단 비늘을 친다라고 가정을 하면 최대한 깨끗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기왕 하는 거. 그리고 칼질을 할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벗기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냐? 이렇게 한 방향으로 벗기는 게 조금 더잘 돼요. 그냥 들어갈 땐 들어가고 땡기고 들어갈 때 땡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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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하면 요런 느낌으로 하는 게 훨씬 더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처음에 하실 때는. 근데 이제 나중에 하시다가 이제 익숙해지면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처음에 하실 때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밀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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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든 땡기든 한 방향으로. 하시면 조금 더 쉽게 돼요. 그리고 익숙해지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처음 하실 때는 이렇게 한 번에 너무 넓은 면을 한꺼번에 까는 연습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너무 지그재그로 이렇게 퍼지지 않게끔 이렇게 일자로 쭉 가는 연습. 조금 이게 까는 면이 이렇게 넓지 않더라도 이렇게 좁더라도 계속 이렇게 일자로 갈수 있는 거를 연습하시면 조금 더 빨리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스키비키 광어가 제일 쉽고요. 왜? 넓적하니까 한 번에 깔수 있는 면이 넓죠. 그러니까 가장 쉽고요. 그 다음에 방어가 제일 어렵고요. 하게 되면 크기도 있고, 그 다음에 방어 중에서도 일산 방어가 더 힘들고요. 왜? 대방어보다 일산 방어가 훨씬 더 살이 쪄갖고 배 쪽으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이 면이 폭이 되게 좁으면 좁아요. 그래 굉장히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느낌상으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방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비늘 크기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작업이 되는데 일산 중방어 같은 경우는 사이즈도 조금 어정쩡하다 보니까 비늘 사이즈도 좀 작고 해서 조금 더 힘이 든것 같습니다. 하실 때 비늘이 있는 곳은 최대한 깔끔하게 해주시는 게 스키비끼를 하는 목적이죠. 자, 비늘을 다쳤습니다. 깨끗하게 나오죠. 이런 것도 꼼꼼하게 해갖고 비늘은 최대한 없이 그 다음에 머리 쪽도 요 가마살 있는 데까지 깨끗하게 다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아가미를 제거해야죠. 아가미를 제거하고 나면 배쪽으로 이제 내장은 제거됐지만 아직 여분의 찌꺼기나 핏대 그런 게 깨끗하게 제거 안 됐으니까 다시 한번더 깨끗하게 제거를 할 겁니다. 이제 연어를 이제 오롯이 하기 전에 이제 비늘과 아가미 그다음에 내장의 찌꺼기를 제거를 하고 세척을 한 다음에 물기를 깨끗하게 제거했어요. 네, 깨끗해졌죠? 네, 이제 오르시를 합니다. 먼저 내 머리부터 떼내시고요. 연어 같은 경우는 머리를 떼내실 때, 요 아가미란다, 가마살, 옆 지느러미, 가슴 지느러미죠?를 따라서 요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예, 들어가고 칼이 들어갈 때는 여기서
일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안쪽에 있는 살까지 긁어낸다는 개념으로 머리를 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에다가 꼭 이렇게 배 쪽에 먼저 이렇게 칼집을 넣는 이유는 연어는 이제 한꺼번에 뜰 거예요. 한 번에 뜨기. 일본말로는 다이노 오롯이라고 하는데 할때요 뼈를 드러낼 때좀 살이 걸리는 것을 막아줘요. 자, 요 척추뼈 보이시나요? 척추뼈가 보이시죠? 그 다음에 등 지느러미로 이어지는 요 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척추뼈하고 이어져 있는 요 갈비뼈가 있죠. 요 사이에다가 칼을 넣고 요 선을 따라서 칼을 씁니다. 한 번에 뜰 때는 척추뼈를 탄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칼이 말끝이 위로 들리면 안 돼요. 안 되고 계속 척추뼈를 타면서 톱질하듯이 한 번에 쭉 가시면 됩니다. 하고 나서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연어를 이제 관리를 할때 살이 굉장히 무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꼬리 쪽에다가 손잡이를 만들고 이렇게 들어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장이, 한 장이 떠졌어요. 그냥 막 들어 올리면 이제 살이 쉽게 갈라집니다. 자, 두 번째 갈 때는 자, 요 척추뼈에서 요두 번째 갈 때는 이 척추뼈에서 이어진 요 뼈가 요 위에 있는 뼈하고 분리되어 있어요. 요 중심을 정도로. 그래, 나눠져 있죠. 거의 대부분 생선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요 라인을 따라서, 요 라인을 따라서 이제 갈 겁니다. 갈때 이제 여기가 붙어 있으면 걸리니까 아까 반대쪽에다 칼집을 넣어서 여기를 들어 올려준, 칼집을 넣어서 분리를 먼저 시켜준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자, 요런 식으로 해서 뼈만 이렇게 해서 뼈만 분리하는 겁니다. 요거는 손님들 그냥 구워드려도 되고요. 그냥 뭐저 같은 경우는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꼬리 쪽 살에도 손잡이 만들어 주시고요. 아무 때나 이렇게 막 들어 올리면 살이 갈라집니다. 항상 들때 이런 식으로 들어 주시면 좋고요. 이것도 가능한 게 껍질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껍질 없이 생선살에 넣고 손잡이 넣어봤자 바로 다 대번에 찢어져 버리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는 여기 있는 뼈를 제거했으니까 이번에는 요 나머지 요등 쪽으로 붙은 나머지 뼈를 제거를 합니다. 깨끗하게 제거됐죠. 하면 이제 연어 같은 경우는 원래 보통 일반적인 생선은 요 척추뼈가 있던 요쪽으로 해가지고 또다시 치아 혈압육이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뼈가 있는데 연어는 여기가 물렁뼈예요. 물렁뼈라서 딱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더 보여드릴 건데 요 꼬리 쪽으로는 피가 덜 빠져있기 때문에 치아위를 깨끗하게 제거를 해서 사용을 하고요. 요등 쪽으로는 치아위를 제거하지 않고 혈압력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썰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썰어버려요. 그리고 연어 같은 경우는 뼈가 여기에 한줄 있습니다. 여기서 요까지. 그래서 이 뼈를 조리용 집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뽑아줍니다. 머리 쪽으로도 있고요. 손으로 만져가면서 뼈가 느껴지는 부위는 다 이렇게 뽑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비뼈를 제거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끝에까지 그냥 보통 한 번에 뜹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뼈만 분리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배 지느러미가 여기 붙었죠. 연어는 보통 배꼽살이라고도 하는데 연어에 이런 식으로 드러냅니다. 요거는 나중에 머리 구이 나갈 때 같이 구워서 손님들한테 서비스로 죽이나 죽 드리거나 판매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분에 자잘한 게 있다면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장 막은 나중에 뱃살을 이렇게 분리를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더 제거를 해요. 그때까지는 그냥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한장 손질이 끝났어요. 하고 나면 연어를 보통 이제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뭐 보통 세 가지 방법을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금냉시켰다가 쓰는 방법, 쓰는 데도 있고, 그냥 이대로, 손질해가지고, 이 상태 그대로 쓰는 방법도 있고, 소금하고 총주를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생선의 찰기나, 그 다음에 잡냄새를 없애주는 방법도 있고, 또 때로는 이제 다시마를 이용을 해가지고, 소금 총주 위에다가 다시마를 감싸서, 다시마의 감칠맛이 배이게끔 해서, 조금 더, 맛있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예나 지금이나 전부 다 소금하고 총주를 이용해서 합니다. 소금을 뿌리는 이유는, 연어가, 이게 보통 손질하고 나서, 우리나라에 통관되는 게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화요일날, 금요일날 들어온다 그래도, 이미 노르웨이 생산 공장에서는 잡은 지 이틀, 최소 이틀에서 3일 정도 됐겠죠.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렇게 소금 그러면 이제 연어가 이미 도착했을 때 약간 살이 무른 경향이 있습니다. 신선한 것들은 이제 탱글탱글하지만 약간 무른 경향이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소금을 이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생선 연어 살에 찰기를 더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숙성 시에도 이렇게 소금으로 이렇게 한 개, 훨씬 더 생선에, 그게 조금 더 오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에다가 청주를. 소금의 양은, 연어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연어가 살이 이제 손질을 했는데 조금 많이 무르다. 그러면 저는 소금을 조금 더 많이 쳐주는 경향이 있고요. 연어 살이 지금처럼 좀 탱글탱글하고 나쁘지 않다. 그러면 이제 소금은 이제 되도록이면 조금만. 왜 그러냐면 이제 잘못하면 짜지거든요. 청주를 뿌리는 이유는 연어 특유의 잡내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냉장 보관된 상태로 벌써 2, 3일씩 지났으니까 비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게 생선살에 좀안 좋은 영향을 줬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씻어낸다는 개념을 두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냉장 보관해서 한 40분 정도 있다가 소금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다시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담배 한대 피고 와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대방입니다. 자연산이고요. 네, 오늘 살밥 되게 좋네요. 네, 2월달 들어가지고 가드리 물량이 거의 끝나고 나가지고
가두리에 미리 잡아서 이제 먹이를 줘서 키웠던 애들이 이제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잘안 잡혀서 잘안 나오다가 어저께 쉬는 날이었는데 이제 낚시도 갈겸 거래처 사장님 그 가게에 들렸더니 자연산 대방어가 잔뜩 들어와 있는데 살밥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받았습니다. 방어랑 부실이는 구별법 다들 잘 아시죠? 원체 다른 데서도 많이 나르고 하니까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게 방어 친구들은 방어, 일본 말로는 불이라고 하죠. 대방어. 그 다음에 부실이, 히라스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이름은 히라마사입니다. 그 다음에 제빵어, 일본 수입이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인근 연안에서 잡히는 거는 가을엔가 겨울엔가 저기 우리 울산 앞바다에서도 제빵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즈 요만한 것들, 제빵어라고 나옵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방어하고 부실이는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고요. 제빵어는 아예 채색이 잿빛이 나기 때문에 채색이 틀리니까 쉽게 구분이 됩니다. 방어, 부실이, 제빵어 셋 중에 부실이와 방어가 더 크게 자라고, 부실이와 제빵어가 더 크게 자라고, 방어가 그 중에서는 제일 좀 작게 자라는 놈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성체죠. 약한 12kg 정도 나오는데 크기도 거의 1m급이고 거의 성체입니다. 물론 이거보다 큰 것도 있겠죠. 근데 유통되는 방어 중에서는 이제 제일 큰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어하고 부실이, 방어는 이제 보면 요 끄트머리가 일단 직각이 돼 있다. 딱 요것만 봐도 방어 부실이 됩니다. 부실이는 동그스름하죠. 여기가 깎여서 요거 하나만 봐도. 그 다음에 또 구분을 하자면 방어는 이렇게 가슴 지느러미와 배지느러미가 이렇게 일직선에 있다라면 부실이는 이렇게 측선으로 끝이 이렇게 측선으로 떨어집니다. 배지느러미가 좀더 아래쪽에 붙었죠. 그 다음에 꼬리 쪽을 보면 방어 같은 경우는 꼬리 쪽이 이렇게 깎여 있어요. 이렇게. 부실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완전 V자형을 이룹니다. 그리고 방어는 이렇게 길이가 계속 길어지는 생선이기보다는 살밥이 좋아지죠. 겨울에 이렇게 빵이 좋아집니다. 부실이 같은 경우는 길어지고 좀 납작하게 생겼어요. 요거보다는. 그래서 방언으로는 다른 지방에서는 납작방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꼬리 쪽을 보면 이렇게 좀더 납작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구분을 하죠. 방어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이 제철이고 거의 겨울 아니면 똥값이죠. 여름이나 이렇게 안 먹을 때는 보통 이런 게 마리에 3만 원, 4만 원밖에 안 합니다. 주로 이제 여름에 물회집 가면 많이 쓰죠. 그리고 겨울에는 3만 원, 4만 원짜리가 마리당 보통 한 20만 원, 18만 원을 호가합니다. 굉장히 겨울에 대접받고 겨울 이후에는 찬밥받는 생선입니다. 그리고 부실이는 상대적으로 여름이 제철이라고 하지만 사시사철 맛이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방어보다 부실이가 훨씬 더 고급 생선이고 그걸 했는데 매스컴의 영향으로 지금은 방어 겨울만 되면 완전 대접받는 생선이 돼버렸죠. 방어는 좀 붉은 살 등푸른 생선답게 붉은 살이 조금 더 강하고요. 부실이 같은 경우는 조금 붉은 살이 연하고 좀 흰살 생선의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방어 같은 경우는 좀더 기름진 맛이 강하고 부실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담백한 맛이 강합니다.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은 둘다 이렇게 한 10kg씩 돼야지, 1m급 10kg씩 돼야지 지 맛이 납니다. 이거보다 작은 것들, 뭐 중방어 5kg, 6kg, 자연산 기준으로 5kg, 6kg, 그 다음에 일반 우리 횟집에 가시면 제일 많이 보는 거 야두라고 부르죠. 새끼 방어 요만한 것들은 방어의 그런 깊은 맛이나 그런 게안 나죠. 부실이도 마찬가지고 제빵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얘가 이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일본산이 많이 유통됩니다. 저도 이제 간간이 쓰는데 보통 한 6kg, 큰 것들은 10kg짜리도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연산 대방어보다 더 비쌉니다. 보통 5kg, 6kg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걔네들은 이제 잘 먹고 잘 커서 그런지 살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만큼 기름기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몇점 먹으면 되게 맛있습니다. 그 기름진 맛이 강하니까. 근데 이제 많이 먹으면 조금 약간 물리는 맛이 날 수도 있어요. 참다람어 뱃살처럼 많이 드시고. 근데 뭐 좋아하시면 맛있죠.
예,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약간 좀 그렇다, 제 기준으로. 그 다음에 방어가 자연산 대방어 같은 경우는 방어선충이라는 게 있죠. 내장에 있는 고래충이 아니라 살 속에 방어에만 있는 방어선충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영상들 보시면 많이 나오죠. 근데 자연산 대방어인데 이게 어떤 놈은 많아요. 바글바글해요. 어떤 놈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뽑기예요. 저도 오늘 이제 손질을 해갖고 따봐야지 압니다. 근데 이제 일산을 많이 선호하는 이유가 그런 측면에서 방어충이 없습니다. 없고 기름지고 그 다음에 이 색깔 자체도 약간 조금 더 뽀샵시한 우유빛 같은 게 나요. 그러니까 썰었을 때 훨씬 더 퀄리티도 좋아 봅니다. 그래서 많이들 사용을 하죠. 예. 자, 그래서 일단은 방어 손질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방어도 예, 스키비끼로 비늘을 칩니다.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연어 손질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숙성, 보관이 목적입니다. 탈피를 다, 이 비늘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보관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생선살에 오염이 될수 있는 영향이 크죠. 그리고 손질하는 과정에, 나중에 회를 써는 과정에서도 이 비늘이 도마에, 칼에 묻어서 손님 상에 회에 다시 2차적으로 오염이 돼서 회에 붙어서 나가는 경향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늘이 이렇게 깨끗하게 제거해서 껍질이 붙은 채로 이제 숙성 보관을 하게 되면 탈피를 해놓고 보관을 한 거하고 차이는 이제 겉면에 기름층이 그대로 깨끗하게 유실 없이 이제 잘 보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손님상에 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탈피를 해갖고 손질을 해서 내면 금방 갓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깨끗하게 비늘을 치는 거예요. 하실 때도 이게 이렇게 계속 가시는 것보다 이러면 까딱까딱 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제껴주시면 이 살이 이렇게 있는 것보다 펴지죠. 펴지면 훨씬 더 칼이 자연스럽게 나갑니다.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왼손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운송 과정에서 비늘이 이제 떨어져가지고 깨끗하게 제거가 안된 겁니다. 비늘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머리 내장하고 아가미를 빼내야죠. 아까 이쪽에는 핏밴드와 칼집을 넣었으니까 반대쪽에 아가미 막을 이렇게 벌려주시고 자, 요 끝머리 아가미 끝이 요 턱뼈하고 이어져 있거든요. 칼을 넣어서 이렇게 분리를 해주시고, 자, 다음에 배 지느러미 사이로 칼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뼈가 있거든요. 뼈가 있으니까 칼집을 먼저 넣어주시고, 칼을 넣은 상태에서 요 가마뼈가 지지대가 됩니다. 뼈를 끊었죠. 끊고 나면 요 선이 잘 보이니까 요선 따라 쭉 가주시면 되는데 잘못 재면은 배꼽이 요쪽에 한쪽에 붙던가 이쪽에 붙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운데를 예, 째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반대쪽으로 칼을 넣어서 목뼈를 다 끊어주시고 나면 이 아가미 쪽에 내장막이 겉에 하나, 안에 하나 또 있어요. 그러면 다시 요 뼈를 따라서 네, 끝에까지 칼을 넣어주시고 넣으실 때 쓸개 안 터지게 조심하시고 반대쪽도 넣어주시고 자, 요게 이제 방어의 심장이에요. 자, 아가미를 제낀 상태 보면 아가미가 여기 입천장에 붙어 있죠.
내장을 이렇게 아가미하고 내장을 한꺼번에 빼냅니다. 자, 이러면 방어에 아가미, 그 다음에 심장, 그 다음에 뭐 대창, 간, 그 다음에 이런 게 나옵니다. 네. 요것도 나중에 씻어서 먹기도 합니다. 내장 중에 간도 요것도 먹고요. 그 다음에 심장도 먹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보면 여기 대창이죠. 예, 얘도 먹고요. 근데 저는 안 쓰니까 버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내장 막이 있죠. 얘를 칼을 긁어가지고 긁어주시고. 자, 지금부터는 이 부분을 깨끗하게 제거해야 돼요. 조리용 집게 반대쪽 부분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끝났어요. 그러고 나면 또 이렇게 내장이 이제 제거되면서 꼬리 쪽으로 들어가 있던 혈관이 터졌으니까 또 꼬리 쪽에 그 다음에 꼬리 쪽으로 배어 있던 피가 또 빠집니다. 자연스럽게 또 피가 빠질 수 있게끔 또 걸어 놓습니다. 거꾸로. 거래 명세표 아침에 자연산 대강어로 찍혀있어가 왜 갑자기 자연산 대강어가 들어왔지 했는데 우리 거래처 사장님이 실수로 잘못 찍었네. 자, 광어입니다. 광어도 마찬가지로 비늘이 작고 점액질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똑같이 스킵있게 합니다. 아, 물론 이 칼이나 아까 저기 비늘 긁는 기계로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게 효과적으로 숙성을 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비늘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합니다. 광어는 이렇게 아까 마찬가지로 이게 아가미에 막에 칼집을 넣어서 놓고 그 다음에 요 붙어있는 뼈를 제거해서 끊어서 아가미를 분리한 상태로 광어도 마찬가지로 배 쪽에 요 배 지느러미가 있죠. 양쪽으로 사이로 칼을 넣고 배를 갈라주고 그 다음에 내장막을 긁고 아가미를 끊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장만 빼냅니다.
광어는 요 안에 알이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다 양식 들어오는 건 다 암놈이 들어오더라고요. 간혹 가다 순놈이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 다 암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알이 있습니다. 저게 지금은 저 정도인데 좀 있어 조금만 더 있어서 알배기 처리되면 저게 한 두 배 이상으로 커집니다. 그다음에 안에 핏대를 칼집을 해서 깨끗하게 긁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깨끗하게 비늘과 내장, 아가미, 그 다음에 피도 어느 정도 깨끗하게 다 제거가 됐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내장 쪽에 내장을 제거하면서 요 핏줄이 안으로 척추뼈 안에 핏줄이 노출됐기 때문에 여분의 피가 더 빠집니다. 다시 마찬가지로 걸어 놓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은 참돔입니다. 이걸로 비늘을 긁을 때는 꼬리나 그 다음에 얘가 잘 안 닿는 이쪽에 끄트머리 그 다음에 뱃살도 여기 배꼽인 항문이 있는 이런 부위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비늘을 깨끗하게 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등 지느러미도 이쪽으로도 최대한 붙여서 깨끗하게 머리는 나중에 조림을 하던가 구워서 사용을 할 거니까 머리 쪽도 깨끗하게 비늘을 칩니다. 비늘을 제거하고 나면 마찬가지로 아가미 쪽에 칼집을 넣고 턱 밑으로 칼을 넣어서 아가미를 분리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배와 배 지느러미 사이에 칼집을 내고 칼을 넣어서 뼈를 끊어주세요. 배를 가르고 나머지 뼈를 분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장을 감싸고 있는 마귀에 칼을 넣고 쓸개 조심. 다시 입 전장에 칼을 넣어서 아가미를 분리합니다. 그리고 아가미를 잡고 당겨서 이렇게 내장을 한꺼번에 뺍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핏대에다가 칼집을 넣어주시고 내장 찌꺼기와 핏대를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그러면 참돔도 기본 손질이 끝났습니다. 마찬가지로 거꾸로 걸어두시고 그럼 오늘 기본적인 손질이 다 끝났으니 이제 오롯이를 하기 전에 도마와 칼을 다시 한번 더 깨끗하게 정리할게요. 자, 오롯이 하기 전에 연어가 시간이 다 됐네요. 연어부터 지금 이 소금하고 청주를 뿌려놨는데 이 소금을 최대한 깨끗하게 씻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짭니다. 연어가. 그래서 이 청주를 뿌려가면서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이렇게 예, 살면은 공기가 닿지 않게끔 최대한 이렇게 숙성 시트를 붙여갖고
이렇게 통에 넣어서 냉장 보관해서 사용을 합니다. 연어는 여기까지 하면 끝. 네.